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팩스 아크 시간입니다. 아크가 무려 마크 버전으로 등장했어요. 자,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이게 실사 느낌으로 맨날 보다가 이렇게 픽셀 버전으로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자, 만들어볼까요, 캐릭터를? 머리 스타일은 멋진 걸로 한번 골라봅시다. 오, 머리 나랑 똑같은데? 가보자, 렛츠고! 오! 자, 픽스아크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뿅, 뿅. 와, 부금이 너무 평화롭다. 오! 공룡 뭐야, 이거? 파키? 오, 파키. 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야, 이 자식. 싸움 잘해? 싸움 잘하냐고, 임마. 싸움 잘하는구나. 오케이, 일단 나무를 캐가지고 뭘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저 친구 저 대머리 공룡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귀엽네요. 뭐야? 엄청 거대한데요. 쟤도 나중에 길들일 수가 있나? 오케이, 일단은 나무부터 쭉쭉 캐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도끼랑 이런 꽃갱이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있네요. 드리켈라톱스? 오, 귀여워. 레벨이 무려 50이네요. 일단 쟤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건드리고. 도돌아, 길들일 수가 있나? 한번 먹여볼게요. 오, 테이밍 중. 나이스. 너, 네, 애완동물이 되어라 이 자식아. 자, 한번 더. 지금 먹이 두 번 먹였고요. 한 번만 더 먹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먹이면 이제 완성. 테이밍 됩니까? 저 아까 이렇게 픽셀 버전으로 아크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신기하네요. 오케이, 테이밍 완료. 이름은 K-Apple-C. 너는 예비 후라이드 치킨이야. 들면? 오?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네요. 엠마. 빨리 와, 빨리 와, 따라와. 쪼쪼쪼, 빨리 따라와. 왜 이렇게 느려? 쪼쪼쪼쪼. 아유, 겁나 느리네. 얘는 뭐예요? 야. 김병만인가? 자, 파키로 삼아서 레벨 2이고요. 자, 이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스캔이 가능하네요. 이걸로 어떤 공력인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레벨업 조금 해봅시다. 스태미나, 체력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맵도 볼 수가 있고. 와, 이거 주변에 보물 상자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오, 앵그램 포인트로 이걸 만들 수가 있고. 자, 기본적인 이런 장비들은 다 만들어줘야겠죠? 와! 프테라 뭐예요? 프테라노도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얘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생물이었나요? 데리고 가고 싶다. 얘를 테이밍하면 날아다닐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날아다닌다. 나도 데리고 가줘. 치킨아, 가자. 자, 이제 주변에 보니까 뭐 퀘스트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퀘스트. 퀘스트를 받을 만한 곳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얘 좀 맛있어 보인다. 지금 얘가 제가 뚜껑 팰 수 있을까요? 몽둥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패봅시다. 일로 와봐. 엄마! 일로 와. 잠깐만, 좀 아픈데? 야, 공격해! 도도야! 뭐해, 쟤! 야, 아니, 잠깐만, 내가 팀킬한 건가, 이거? 우와! 이거 생각보다 센데요? 야, KFC! KFC 저기 있었구나. 야, 너 공격할 줄 모르냐? 도망친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딜 도망치십니까? 얌전히 내 고기가 되어라. 우와, 도망친다. 낑겼다. 멍청한 놈, 낑기긴. 낑겼으면 어떻게 된다? 오지게 맞아야죠. 맞아. 오케이. 오예. 두드려 팹니다. 뻥뻥뻥뻥. 우와, 완전 대왕고기 얻었어요? 샵. 가죽도 많이 나오네. 오케이, 이걸로 당분간 식량 걱정은 조금 덜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뭐야 저거? 상자요? 저거 가봅시다. 야, KFC 빨리 따라와! 도움 안 되네 저거. 그냥 확 튀겨버릴까요?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일단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갑시다. 야, 내가 너 이거 이렇게 챙겨주기까지 해야 돼? 이거 뭐 약간 애 하나 키운 느낌이네. 오, 뭐야. 오케이, 퀘스트가 하나 떴네요.
누구를 잡아는 거지? 자, 헌팅 퀘스트가 생겼으니까 일단 이 퀘스트 하나 받아봅시다. 좋았어. 자, 일단은 한번 파악해봅시다. 저 자식이 조금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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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제가 아니었네. 레벨 15짜리 왜 이렇게 세지? 아니 KFC도 잃어버렸고, 아 똑같이 일단 죽어버리면 아이템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 저 뭐야? 쟤 또 뭐야? 오, 오 완전 귀여워. 너 정체가 뭐니? 빅 이어 레빗? 우와 너무 귀여워. 얘는 무조건 데려가야 돼. 잠깐만, 너 뭐 좋아하니? 토끼야, 너 뭐 좋아하니? 자, 아마베리. 굉장히 큰 귀 토끼를 봤는데요, 얘 너무 귀여워요. 얘는 무조건 데려가야 될 것 같아. 얌전히 내 애완동물이 돼줄래? 우와 맛있겠다. 에이 거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일로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좋았어! 토끼를 태밍하는 데 성공했어요. 휴빗으로 간다, 휴빗. 오! 어! 어! 잠깐만, 얘 지금 머리에 쓴 거예요? 거의 뭐 이거 악세사리급인데? 오! 너무 귀여운 거 봐! 나 이거 평생 데려다니고 싶군요. 일단은 재료 좀 모아서 이제 옷도 조금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워둡시다. 창도 만들어주고요. 침공사학에서 너무 귀여워 진짜. 오, 1인칭 시점으로 보니까 완전 아, 마인크래프트네요. 마인크래프트. 자,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또 상자가 있네요. 넌 뭐니? 아이 퀘스트네. 오, 피오미아를 잡으라는 퀘스트네요. 피오미아 한 마리 잡아봅시다. 그러면 창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바위? 바위? 주변에 바위가 있나? 일단 여기서 좀 야영 좀 합시다.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밤에 너무 싸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설치해주고. 날이 어두워져도 캠프파이어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유비사 근데 조금 내려와 볼래? 거의 지금 신상 투구예요, 신상 투구. 일단 옷 하나 만들고. 이건 신궁 사각입니다, 신궁 사각. 우와 너무 귀엽다.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얘는 이제 따라오게 만들고요, 같이 공격해줄 겁니다 이 친구가. 유비사 일로와 쭈쭈쭈쭈. 유비사 일로와 쭈쭈쭈 와. 저는 얘 평생 애완동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 이제 창을 만들어서 피오미아 저 돼지 한번 잡으러 갈게요. 아 바위는 얻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와 진짜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 같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조금 모자르네요. 나무를 캐서 샤샤샤샤 나무를 얻으러 가봅시다.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나무 얻었고. 좋아 창 가자.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오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좀 사람다워지는데요? 자 조선님, 아 창도 만들었고 모자 쓰고 삼각까지 써주면 완전. 와 이렇게 있으니까 탐험가 포스 납니다 확실히. 어딨냐 피오미아 잡으러 갑시다. 오늘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찔러 찔러 빵 쪼아세 쪼아세. 오 창 완전 강력해. 무빙을 탁 치면서 쓱 자 찌르고 찌르고. 43레벨짜리네요 피오미아가. 아 무빙 앞에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 아프다. 오 좀 아픈데? 좀 아픈데? 큰일났다. 어? 잠깐만. 와 제 레벨을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레벨 높은 데로 오른 것 같아요! 아! 야! 나와! 나와! 아우 제발 와 위험했다. 쓱싹 뚝뚝딱 뚜비 뚜비 두밥. 자 이제 신발을 만들 수 있겠죠. 신발까지 만들면 완벽한 탐험가 세트 완성이네요. 어허 이거 상당히 느낌 있네요. 뚜뚜두. 자 퀘스트 완료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완료해주면 뭘 줄까요? 퀘스트 완료. 아 깨면은 요런 식으로 상자를 주네요. 오 레어 아이템인가? 이거 파키사우루스 안장이거든요? 쟤를 좀 길들여보고 싶은데 얘 어떻게 길들여야 되지? 자
오케이. 바키사우루스 길들여 봅시다. 얘까지도 열매로 길들일 수 있네요. 얘까지 이제 테이밍 완료하면은 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 수가 있을 것 같아. 빨리 길들여 져라. 좋았어! 새들. 자, 여기다가 이제 타면은 와우! 오, 이제 타고 달릴 수가 있어. 가자, 슈키야.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캐시 아이템 장착한 것 같지 않나요? 요 토끼는 안녕? 요 토끼는 약간 요 치장 아이템이고 요 공룡은 캐시 탈 것인 거지. 와, 쟤 안 따라오냐 왜? 어? 왜 안 따라오죠? 얘 한번 때려볼까요 그러면? 야, 같이 때리냐? 야야야야야, 주인 맞는다! 네 주인 맞는다고 엄마! 아이고, 아우 아파. 아이고 아파! 아, 아우. 와, 구경만 하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크 앤 마인크래프트 버전인 픽사컴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높아서 플레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것도 아기자기하게 즐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본격 생존 라이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